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인다조 집안 내부를 구경시켜 주겠다는데요. 2층으로 꾸며진 집은 한쪽에 불상을 모셔놨습니다. 뚜벅에 손이 맞으러 분주한 부엌으로가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타지에서 온 저를 위해 오랜만에 솜씨발이를 해본다는데요. 브로콜리에 돼지고기를 얹히는데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불에선 돼지갈비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담아 상은 차리는데 그때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밥상 밑에다가 이게 밥상이거든요. 이 밑에다가 그릇에 그릇이 있는데 요 안에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넣어요. 그래서 왜 물을 넣냐면 여만은 개미가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개미가 올라가면은 우리 반찬이 여기서 보관해야 되는데 다 얘네들이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개미가 들어오지 않게 개미한테는 바다죠. 바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죠. 드디어 밥을 먹는데 할머니는 촬영팀에게도 밥을 권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중앙 부분이라든가 양궁 쪽에서는 약간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네, 열대 지역이어서 그런지 기름을 많이 먹는 반면에 여기 인리에서는 기름이 있기는 있나 미얀마조만큼은 많지는 않다는 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차이가 난 거는 이거거든요. 근데 되게 고소한 맛인데 이게 청국장 콩을 가지고 이렇게 샐러드용으로 만든다는 거는 이 도시, 그러니까 이 샨주에만 있는 이게 매력적인 음식이에요. 카보랑 가운데. 허까지. 나는네 와인이. 와인들로 밥에다가 비벼 먹는 거예요. 네. 우리 고향에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먹으니 정말 맛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께서 먹을 것을 이것저것 챙겨주니 마치 고향집에 온 것 같아요. 보통 미얀마의 후식은요, 이거예요. 이 젠맨 이게 다 하거든요. 이건 레파떡시라고 기름에 절인 찬잎입니다. 이 콩이랑 같이 먹어야 해요. 네. 그리고 옆에 이거 두 가지를 먹고 난 다음에 차로 먹으면은 우리는 후식이 끝난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명절 때는 이 히카마와 함께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아, 한국으로 치면 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통째로 그냥 못 말릴 때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무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히카마는 미얀마식 찹쌀떡, 토몽과 먹으며 궁합이 딱 맞는답니다.
이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낍니다. 물 위에 펼쳐진 인리 호수의 삶. 잔잔한 호수를 닮은 이들의 모습이 제 마음까지 평화롭게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호수로 나왔습니다.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죠. 이 밤 호수에 아무도 없으니 여기가 다 제 차지입니다. 물이 진짜 따뜻해요. 차가운 줄 알았는데 되게 따뜻하고 한국에 있었을 때 그 되게 이런 물이 되게 그리워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고향은 바로 우리 집에서 내려가면 바로 개천 같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마음껏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게다가 한밤에 하는 수영은 밤 하늘의 별까지 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로맨틱할 수 없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배 행렬이 시작됩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불상은 원래 있던 파운더우 사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파운더우 사원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황금배 행렬을 보기 위해 서둘러 물가로 나갑니다. 불상은 실은 카라웨이 배를 앞뒤로 호위하는 배들도 이 축제에서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마을 대표로 뽑힌 젊은 남자들이 춤을 추며 축제의 흥을 돋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물가로 나와 음식과 꽃 등의 고향할 물건들을 차려놨는데요. 곧 이어 불상은 실은 카라웨이 배가 들어섭니다. 다들 부처님을 연접하듯 예를 올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18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불상들이 파운더우 사원으로 돌아옵니다. 호수 한가운데 인공섬 위에 지어진 사원은 불상이 있는 신성한 곳이자 인리 호수 사람들의 조용한 삶의 공간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불상에 대한 재미있는 전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ဟုတ်ဒါကဖုန်းတော်ဦးဖျားရေမလားမနေ့ကကျမတို့လေးစုပဲဒီကိုချွတ်လာပေါ့နော်ကျန်နေတဲ့ဒီဖျားလေးရှင်ကျန်နေတဲ့ဖျားဒီဖျားပါရှင်
에리피야. 남이야 바비야. 알레지. 아주민이야 비야가시. 알람디우 노. 니야 드자 타타다. 어, 블루비 야디마 바이시레 신병. 미얀마 전설에 따른 다섯 분의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다섯 개의 황금 불상은 제 각각 이름이 있고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여기 보면 여기가 팡러우 파고다인데요. 부처님이 총 다섯 분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네 분만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네 분만 순환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부처님 네 분만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미루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미루부. 그래서 어제 미루부 부처님은 여기다가 그 모셔다 놓고 왜 그러냐면은 깨달은 부처님만이 우리한테 설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분 부처님만 여기로 순환하고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축제로 열린 거예요. 18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사원 안으로 네 개의 불상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불상이 사원을 지키던 미루불인데 이로써 팡러우 사원의 다섯 개의 불상이 완성됩니다. 인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그 미얀마에서 그런 분이 나타나기를 원하니까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사원은 떠나지 못하는데요. 조금 뒤 배에 경주가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이미 명단 자리들은 만원입니다. 겨우 배 하나를 타는데요. 배 경주는 팡더우 사원 앞에서 20개의 마을 대표들이 나와 시합을 합니다. 드디어 배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서로 엇갈려서 한 발로 노를 젓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며 그곳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제니까요. 한바탕 축제를 치르고 다시 조용해진 인리호스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뷰가 여기 고향이거든요. 인리호수 고향이기 때문에
아마 LA 주민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아마 많이 아마 지금은 너무 가슴이 설레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신났어요. 와,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새삼 리피와 인기를 실감합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국민 가수죠. 아쉽지만 오늘은 좀 멀리서 공연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노래가 시작되니 신납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인기를 끌고 가는데 뭐 화려하거나 뭐 그렇게 잘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이게 이 가수의 제일 멋진 매력이 아닌가 싶은데. 땅에 미르불이 오기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하지만 마음속에 부처님을 향한 깊은 불신과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은 간직한 이들에게 부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이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국장콩으로 만든 우리 말린 거예요. 청국장콩. 계속 미쳐 맞춰봐요. 얼마나? 엄청 많이 준비해 왔어요. 와, 어마어마하네요.